안녕하세요. 바이올린 스쿨의 아만다 쌤이에요.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 오늘의 강의 주제는 나비 노래 쉽게 외우기입니다. 우리 수집기 1권에 있는 나비 노래 25페이지에 있는 거 한번 쉽게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런저런 거다 필요 없이 나비 노래는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라시도레미 미레도시라 요것만 다섯 번 정도 연습하면은 여기에 있는 걸다할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라줄 끝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라 0번, 라하고, 그리고 시 1번 손가락, 도 2번, 레 3번, 그리고 0번으로 넘어가요. 제일 얇은 줄 미. 그리고 돌아가는 것도 할 거예요. 레 3번, 도, 시. 네, 너무 쉽죠? 라시도레미, 미레도시라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요. 미에서 레도 가보고, 미에서 도도 가보고, 미에서 시도 가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려울 수도 있는 게 미에서 바로 레를 잡는 것과 미에서 바로 도를 잡는 것과 미에서 바로 시를 잡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나비 노래는 이게 전부예요. 여기서 하시다 보면 미, 도를 가잖아요. 우리 도가 뭐예요? 바로 미에서 도를 가는 거죠. 우리 방금 연습한 라시도레 미미레 도시라에서 미레 미도 미시 연습법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은 나비 노래를 무조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나비 노래 속성 이렇게 배워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진짜 쉽죠? 1번 라시도레미 미레도시라 스케일을 왔다 갔다 한다. 2번 그리고 미에서 레 가고, 미에서 도 가고, 미에서 시 가는 거 연습을 한다. 이렇게 두 가지만 알아놓으시면 나비 노래를 완벽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올린 스쿨의 아만다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